우리 지금 30번 보니까 어떻게 되나? 첫 번째 문제. 자, 모든 길에는 벤더 셀링 푸드가 있습니다. 그 뭐예요? 그 벤더를 벤더 셀링 푸드의 그 모든 길거리는 이것이 이제 subject to the same ABC grading system이 된대요. Be subject to 어디 어디에 종속되는 이런 뜻입니다. 일단 이건 이제 기본어음이니까 일단 이 subject 뜻 자체가 주어라고 사용되는 경우는 없겠죠. 주제라고 사용되는 경우도 없어요. 그럼 뭐냐? 이게 이제 거의 시나 어디 어디에 종속된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돼요. subject가. 왜 그렇습니까? 이 sub가 under라는 그런 뜻 가지고 있고.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뭐 명사형으로 사용되면은 무슨 뭐 신민, 백성 뭐 이렇게도 사용이 돼요. 좀 이렇게 어려운 지문에서는. 여기서는 뭐야? 이게 어디 어디에 이제 복종이 좀 되는 겁니다.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은 동일한 ABC 그레이딩 시스템에 이놈이 사용된대요. 뭐 레스토랑에 뭐 하고자 확실하게 하고자 뭐를 데디아를 사람들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. 어떤 사람들 who buy food from them.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그 음식 먹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do not have to worry about hygiene. 위생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. 아, 그러니까 어떤 그 위생 제도를 지금 거리 음식에도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건가 보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첫 번째 문장 보고 머릿속에 그림 생겼죠? 예.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거 바로 뒤에 문장 볼 필요가 없고 but 있나 찾아보니까 하나 있죠? 여기. 그리고 콤마 뒤에.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읽어보는 거지. 그러나 Department Health Officials stress that.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관광부쯤 될 것 같아요. 얘네가 강조한다. 그것이 something이라고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봤습니다. 그러나니까 앞에는 반대되는 의견이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앞에는 어떤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까? 일단 이 빈칸 채워야 되니까 혹시 모르니 봐주겠다. Several vendors have claimed that the system is arbitrary. 너무 자의적이다. 자,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정부죠? 정부에서는 강조한다? 뭐하다고? 자, 정부가 강조하는 건 당연히 뭐 강조하겠어요? 국민들의 위생, 건강을 생각하겠죠? 그죠?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그 초이스를 고르면 되겠습니다. 이제 얘가 봤더니 has been increasing profits for street vendors. 자, 정부가 이러한 밴더들의 이득까지, 이득을 올려주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될까? 아니죠. 그 다음에 B번은 it is intended, 의도됩니다. to stabilize, 안정화시키는 거예요. the volatility of food prices. 이건 뭐지? 그 식량 가격에 대한 이 유동성, 변동성을 안정화시키고자 의도된 거다. 이거는 그 irrelevant예요. 연관성이 없죠. 갑자기 위생 얘기 나오다가 그 가격이 왜 나와? 혹시는 It stops, 멈춥니다. Vendors from engaging in unfair competition. Competition? 경쟁 얘기 나온 거 없지요. D는 It has been implemented. 자, 시행되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. 뭐 하기 위해서? To offer consumer protection. 아, 이 consumer protection이 바로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? 여기서 consumer protection 요거죠. 이게 같은 말이에요. 그거 하이라이트 치세요. 되셨나요? 오케이. 자, 그리고 32번.